준비한 판타지 월드 롯데월드 어드벤처. 그냥 나온 것 같은데 신이 걱정된다. 대중은 내 부모님이거든요. 당연히 나를 비난할 자격도 있고 사랑할 자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광의 1위는 희치에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워요. 일단 기분이 시원섭섭해요. 시원섭섭하고 나의 솔직한 면을 좀 보여주면 사람들도 그 솔직한 면에 대해서 좋아해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오늘 끝이라니까 좀 사실은 아쉽기도 하지만 시원하기도 해요. 저희 오늘 이제 마지막 회를 공연을 했는데 공연 어떻게 만족스러우세요? 일단 이 아이디어를 주신 감독님 그리고 레인 이펙트 식구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못했고 아 무언가가 뜻깊게 마무리는 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 마무리하는 이 콘서트는 저한테 굉장히 좋았어요. Dirty, sexy, dirty, dirty.
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2년차 가수 빕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아주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추럴 콘서트는 아주 소규모의 여러분들만을 위한 그런 콘서트예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퍼포먼스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달거나 짜거나 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담백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더 중요한 점은 오늘이 마지막 회예요. 네, 레인 이펙트의 마지막 회인데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좋다라는 것보다는 섭섭하네요. 네. 일단 집에 카메라가 없다는 거, 그리고 욕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일단은 속이 후련해요. 자, 어찌됐건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늘 내추럴 콘서트는 지금 시작이니까요.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은 좀 접어두시고 본격적으로 한번 즐겨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준비됐어요? 네. 자,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지우 씨가 이 리얼리티 쇼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모습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모습들이 잘 보여주신 거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잘 못 보여준 거. 저는 솔직히 더 자극적이고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원할 거고. 근데 그거를 오해할 만큼 이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만큼 보여줬는데. 아시죠? 이러면 잘못하면 조금 우리가 이 산으로 가겠구나. 이제는 한 몇 개월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시즌2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쉽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잖아요. 밖에도 춥고 뭔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게 없을까. 그래서 하루 시간을 내서 제가 만들었어요. 간단하게나마 요기를 하시고. 이게 디저트인데 에클레어라는 거예요.
저기요, 집중 좀 해주세요. 저기, 저기요, 저 얘기하고 있는데 커피 드린다고 그냥 커피만 마실 생각하고. 자, 이제부터 제가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1982년도에 제가 태어나죠. 저 이날때 제가 왜 100점이라고 썼냐면, 일단 제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일단 저한테는 좀 100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없이 떨어집니다. 이때는 제가 왜 떨어지냐, 자, 맞고 살 때. 제가 어렸을 땐 굉장히 순지, 뭐 찌질했다고? 누구니? 자, 요때 왜 힘들었냐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방앗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게 가사 노동을 했어요. 1992년도 제가 맞고 살 때 이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해서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대 나는 뭘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워. Break stop. Break stop. 지금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작가님들은.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원래 큐시트들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근데 또 요때 또 유행했던 분이 한 분이 더 계세요. 그때 당시 제가 쌀자루를 쌀가마니를 옮기면서 바로 이 노래를 했습니다. Put your hands up. 자, 1997년도 이제 중학생이 되죠. 이때는 사실 춤을 추면서 좀 제가 인기를 얻었어요. 더 이상 찌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춤을 시작하면서 김규상을 만납니다. 자, 저 옆에 있는 백성현 군, 백가를 만납니다. 네. 자, 저러면서 저의 암흑기는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때쯤 제가 춤을 너무 잘 춰서 그룹에 뽑히게 됩니다. 네. 이 노래는 다시는 들어서도 안 되고 다시는 불러서도 안 되는 제 마음속의 노래입니다. 좋았던 순간도 잠시 IMF가 걸리죠. 1998년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10원짜리 한 장 없이 한 2년간을 길거리에서 전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해체를 하면서 또 쭉 올라가죠. 자, 왜 올라갔을까요? 바로 진영이 형을 만납니다. 진영이 형이 저한테 가수가 아니라 너는 연습생, 약 4년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내려갑니다. 저는 가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자, 근데 다시 댄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지훈 씨의 뒤에서 안무를 맡아서 안무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2002년 앨범을 내게 됩니다. 안녕이란 말 대신하는 노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쭉 이대로 잘 가고 있어요. 그러고서 상두학교 가자라는 드라마를 하죠. 상두학교 가자라는 드라마를 할 때 사실은 모두가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상두학교 가를 잘 끝내고 나서 자, 이제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부르죠. 그래서 5주 연속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풀하우스를 만나죠. 사실 이 풀하우스도 처음에 제 것이 아니었어요. 그 표민수 감독님 때문에 계속 따라다녔어요. 저를 꼭 시켜줬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풀하우스라 그래서 카드 게임하는 그 액션 드라마 이런 건 줄 알았었어요. 그러면서 제 최고 시청률 기록을 하게 되죠. 근데 저도 사실 이걸 제가 조사하면서 깜짝 놀란 건 제가 한 일이 많아요. 네, 제가 굉장히 굴곡도 많았지만 아주 좋은 일들은 많이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계속 좋은 일들은 많이 생기죠. 2006년엔 또 타임즈 100인에 선정이 되죠. 그런 다음에 사실은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로 또 뭐 상을 받습니다. 네, 레이니즘도 그때 뭐 이제 나왔었죠. 이게 사실 제 첫 프로듀싱한 작품이에요. 2008년에 찍었던 닌자 세션이 개봉합니다. 이제 2010년이 지나고 또 2011년에 또 타임즈 100인에 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대를 하죠. 자, 여기 왜 물음표나 알아서 생각하시길 네, 바라고요. 자, 2003년에 제대로 합니다. 13년에 자, 제대로 했어요. 7개월 동안 영화와 음악에 매달립니다. 이 준비 기간이 저한테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대체 무슨 음반과 무슨 작품을 보여드려야 될까. 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정규 앨범이 나왔죠. 활동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레인 이펙트 자체가 저한테는 큰 성공이었어요. 왜냐하면 과연 이걸 어떻게 봐줄 수 있을까. 난 진심인데 사람들은 과연 진정성 있게 이걸 봐줄까. 진정성 있게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단 우리 장군이와 우리 사랑이, 그리고 우리 광민이, 그리고 우리 매니저 상현이, 그리고 우리 댄서 팀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죠. 그건 내 건데. 자, 그러면서 제작진과 합의하에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장군이를 출연시키지 않고, 사랑이를 출연시키지 않고, 그리고 우리 상현이를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6집이 앨범을 내자마자 1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의 힘이었고, 우리 스태프들의 힘이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2014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게 궁금해요. 이제 이 다음이 뭘까. 잃은 것과 얻은 것들이 좀 있을 텐데, 너무 사생활이 알려져서 집 구조와 집의 위치까지 다 알려줬다는 게 조금, 안 그래도 진짜 이사가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얻은 것이 있다면 더 많은 팬층과 팬들과 나에 대한 우정? 의리. 정준영에게 물어봐. 당신이랑 사랑이랑 누가 더 좋죠?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장군이를 더 좋아합니다. 아무리 우리 집 강아지라도 내가 들어갔을 때 애교 피는 놈이 좋지, 사실 사고 치는 놈은 별로 안 좋거든요. 새 키우실 생각 없어요? 새? 저와 피앙세? 하하, 이거 누구니? 몇 살이에요? 21살? 와. 오빠 애교 보여주세요. 제발. 이런 건 나랑 너무 안 어울리네. 요즘 방송 보면 자주 벗으시던데 혹시 녹칠증 있으세요? 안 벗었는데 한 번도? 내가 왜 벗었죠? 아니 그럼 화장실 가서 샤워하는데 안 벗어? 그렇잖아요. 옷 갈아입는데 벗어야지. 규상 오빠랑 용덕 오빠랑 누가 춤 잘 다 잘 주세요? 즉석 댄스 배틀 해주세요. 자, 어디서 사시는 누구시죠? 양재동 사는 김용덕입니다. 용덕이 형부터. 고용덕! 고용덕!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이름부터. 네, 합정동에서 온 김규상입니다. 현재 가장 잘 되고 있는 댄서 팀을 운영하고 계세요. 김용덕 씨가 이게 춤을 췄는데 이제 춤을 춰야겠죠? 진짜 제가 말이 됐는데. 좋습니다. 자, 김광민. 김광민. 고등학교 때 했던 거를 그냥 천천히 그냥 살짝만 보여줘. 가자. 근데 이렇게 힘든 적 처음이야. 네. 자, 그리하여 정지훈에게 물어봐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실 필요한 건 저를 있게끔 만들어준 여러 가지의 노래들이 있겠죠. 아시는 노래들은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너에게 좋은 남자가 아니야.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난 네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나의 곁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oh, 내가 돼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사상이는 나의 집 화가 나는 걸 나는 힘든데 나는 힘든데 이렇게 하지만 난 너 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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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되지 못한 것 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그렇다. 해피포인트 가맹점 할인과 적립, 홈플러스 할인과 적립, 메가박스 티켓과 콤보 메뉴 할인, AJ 렌터카 할인. 혜택이 끝도 없이 플러스된다. 시티 멀티플러스 카드. 우리는 세상에 없던 걸 만들고 싶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마마로 세계의 축제를, 비비고로 한식 트렌드를, 영화로 글로벌 콘텐츠를, 드라마로 세대 간의 소통을. 네, 우리는 문화로 미래를 창조하고 싶었습니다. 문화는 CJ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요. 문화를 만듭니다. CJ. 여자 피부 확 나빠지긴 쉽지만 확 좋아지긴 어려웠잖아요. 헤라 셀 바이오 크림.
꽉 차오르면서 환하게 확 바뀐 얼굴로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데뷔곡부터 불러봤더니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감사할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처음으로는 우리 구름 팬 여러분들 1번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 식구들,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 나. 그리고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깨재재 해갖고 뭐 전쟁 고아 같은 그런 나를 손잡아주신 지금의 우리 회사 대표죠. 승성이 형. 그리고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노래를 잘할 수 있게끔 넌 할 수 있어라고 계속 불어넣어주신 우리 진영이 형. 감사하고. 그리고 제 옆에서 항상 제 동반자이자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성탁이 형. 그 다음에 수봉이 형. 경렬이 형. 재용이 형. 김규상. 규상이 형. 그리고 광민이. 용덕이 형 뺄라 그랬던데. 저 또 표정이 안 좋아서. 김용덕. 그리고 저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우리 백가. 늘 형이지만 저한테 친구로서 선배로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이 레인 이펙트를 위해서 정말 다 수고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안 나가면 그냥 자막 처리해주세요. 감독님. 이분 6집은 이분께 바치는 앨범입니다. 뭐 늘 그랬지만 바로 저희 어머님인데요. 지금 어머님인 분들도 계시고 위로 어머님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머님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뿌듯해하셔야 될 거예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의 행복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따뜻한 밥 먹여주는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죠. 자, 이번 노래는 바로 제 어머님께 바친 노래입니다. Dear Mama Don't Cry.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절대로 지치지 않게. 네.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너무나 저도 아주 의미... 지훈 씨, 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1집 때부터 진짜 나쁜 남자 때부터 좋아했었는데요. 저도 좋아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저희 시어머님도 팬이시거든요. 지훈이 형, 예, 오랜만입니다. 2010년도에 같이 예, CF 찍으신 거 기억나세요? 형님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열심히 살고자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저한테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쳐주신 분 같아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제가 가고 싶었던 외고에도 합격을 했고요. 그게 다 오빠 덕분인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저도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됐어요. 지훈 안녕. 네가 우리 형들한테 형들이 생각하는 나는 뭐냐고 물어봤었고 그 나중에 그 이후에 가족까지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을 적에 그런 얘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마음 깊이 다가오고 너로 인해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좋은 뭐 추억거리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참 고맙고 야 정지훈 야 미치겠다 간지러워서 벌써 이제 18년인가 아, 오래됐는데 그래도 우리 계속 이렇게 변치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2006년 12월 그때 너의 그 따끔한 4시간 동안의 충고가 지금의 나를 또 만들 수 있게 큰 도움이 됐어. 준아 이번 앨범 내고 걱정 진짜 많이 하고 힘도 많이 들어 하고 했는데 네가 1등 하고 나서 그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애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신인 가수가 1등한 것처럼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네가 무대에서 서서 춤을 출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같이 뒤에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노력은 많이 할게 준아. 너무 살 빼라고 팀장 안 줘도 돼. 형이 지금 이걸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건강 좀 챙기고 몸 관리 좀 해.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 조그만 움직임 우리 쓰러질 나이야 이제. 너랑 19살 때 만났는데 벌써 35이다. 글쎄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무대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남은 무대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좋은 공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참 고맙고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I love you. 유나 아버지다. 유나 아버지다. 유나 아버지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가 옆에서 숨이 돼지 못한 것 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그렇다. 엄마가 없는 자리를 네가 잘 버텨주고 아빠가 혹시 속상할까 봐 그런 얘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내색도 없이 참 잘 견뎌주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좀 건강 챙기고 그 이번에 너 아팠을 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팠어. 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네가 또 앞을 보면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옆도 보고 내 자신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좀 가져봐라. 아이들 화이팅! 사랑한다.
제가 왜 우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 이런 거 하지 말지, 진짜. 아. 저는 좀 오늘 제작진이 밉네요. 많이. 그간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속상해도. 앞으로 울 일이 없겠구나. 너무 강해져서. 뒷목이 아플 정도로 슬프네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시고 그냥 아까 영상 보는데 언제 저렇게 늙으셨지? 그래서 슬프더라고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언제 저렇게 늙었지? 그것 때문에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났는데 아 근데 좀 진정이 안 되네요. 이 다음이 라송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가서 아빠 엄마한테 잘하라고요. 일단 사실 안 하면 좀 아까우니까 저에게 진정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런 다음에 해보고 아니 말고 잠깐만요. 추운데 저를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레인 이펙트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네이처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준비됐으면 마지막 곡 한번 놀아봅시다.
욕심을 버려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옛날처럼 핫 이슈가 돼서 떠들썩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마지막에 목표라는 건 진짜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포진을 하게끔 만드는 게 성공한 게 아니라 그 목표를 갖고 오늘도 계속 내 사람을 만드는데 하루를 쓰고 싶어요. 내가 보기에는 일단 카메라 감독님들은 다 조금씩 넘어온 것 같고 감독님이 이미 넘어온 것 같고 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는 삶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메인 카메라 저것만. 네, 시청자 여러분들 Rain Effect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처음 하는 리얼리티 쇼였는데 사실 보여드릴 거 안 보여드릴 거 다 보여주고 싶었지만 방송이 불가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담았습니다. 진정성 있게 하려고 노력했고 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여러분들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께 진심이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 사실은 요즘의 반응을 보고 전해졌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비효과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슬래트 지윤 씨가 슬래트 한번 칠까요? 마지막 슬래트. 레인 이펙트 마지막 슬래트 치겠습니다. 하지만 춤을 계속 춘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사람들은 제게 절대 백조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 나이 먹으면 춤 못 춰. 제 나이 36. 지금도 매일 춤을 추죠. 춤추려면 살부터 빼. 살? 춤추는데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게 춤을 출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사내 새끼가 옷이 그게 뭐냐? 하지만 저는 발레리노인 게 자랑스러워요. 춤으로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왜 꼭 최고가 돼야만 하죠?